네, 출발 증시연합 오늘은 차영주 소장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 저희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 그러니까요. 앞서도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네. 관련한 이슈를 오늘 또 준비하셨어요. 네. 뭐 길게 보면 역시 산업의 방향성이 그쪽이기 때문에 봐야 한다라는 게 앞선 저희의 결론이었는데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 결론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제 오늘의 얘기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서상영 팀장님도 테슬라에 대한 뭐 독점적인 상황이 이제는 마무리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도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과 어느 정도 일견 뭐 겹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제 나온 이제 기사를 보면 월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뭐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 분이 올해 전기차 주식이 40에서 50% 오를 것이다. 와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상태죠. 앞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0년 안에 전기차 시장이 5조 달러까지 현재 2,500달러인데 약 20배가량 40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데 현재 지금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바로 그거죠. 앞서 서상현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테슬라 등 순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GM 등 다양한 전기차 시장에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다.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나아갈 방향이 확실히 이제 정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독점은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소위 전기차의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1920년대가 되보면은 이제 그 포드가 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렇죠. 가져와서 T형 자동차를 빵빵 찍어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실 테슬라가 좀 앞서 있는 것은 OTA. OTA를 네. 이용한 이제 그 전장 쪽을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못 따라잡을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전기차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전기차에 피 터지는 전쟁터가 됐던 것 같은데 모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저기 그 기존에 있던 저기 그 완성차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어제 이제 볼보도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 지금 이제 2020년인데 네. 10년 뒤에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만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정도면 볼보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된다. 현재 기술 개발 속도로 본다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뭐 2025년까지 볼보가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시장에 있어서 전체 시장에 있어서 절반은 순수 전기차, 나머지는 내연기관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2030년까지 전기차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플과 현대기아차의 문제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볼보가 이제 뭐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 바싹 긴장하셔야 되는데 모든 판매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판매방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겠다. 이런 거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카 매니저 이런 거 지금 없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볼보가 내세우는 것은 카 매니저를 통해서 자동차를 팔다 보니 불확실한 정보가 이제 유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카 매니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본사가 갖고 가지 못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뉴스가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어떤 자동차를 원하고 어떤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고 어디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캐치를 해서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된다라면 전기차와 또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는 각 그 기업들이 독자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된다라면 뭐 애플 같은 경우 설 자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커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제 애플 같은 경우 뭐 혁신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주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볼보도 독자적 이제는 뭐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도 뭐 독자적 그 독특한 기술력이 아니죠. 이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꼭 애플만 한다라는 건 아니죠. 이제는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유통이 된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요. 뭐 어쨌든 차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네.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뭐 데이터적인 네. 측면만 조금 더 보강이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우리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할 텐데 현대차가 이제 자체 EGMP 플랫폼을 활용한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갔고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하루 만에 완판됐다라고 지금 유럽에서 3,000대를 네. 걸어놨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예약을 걸어놨다가 취소가 가능한데 돈을 받습니다. 136만 원. 그러니까 1,000유로 정도 선입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취소하면 이 증거금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됐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누가 100만 원을 쉽게 그냥 걸지는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려 3,000대를 걸어놨는데 무려 만 명이 몰렸답니다. 그만큼 현재 아이오닉5에 대한 부분들 이게 차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이오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단독 뉴스가 나온 게 노조에서 아이오닉 생산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본사 그 회사 측이랑 좀 삐그덕거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매나와 뭐 그런 예, 예.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제 생산은 되겠지만 그 딱 우리가 기대하는 날짜에 만들어질지는 아직은 이제 조금 의문시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기존에 그 신차들 나오는 것도 다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G5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기다려야 되고 기아차 같은 경우 제가 어제 기아 자동차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일단 SUV 같은 경우도 최소한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현재 밀려 있는데 일단은 뭐 아이오닉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뉴스들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아차도 현재 지금 CV라는 그러한 그 이름을 달고 있는 전용 전기차를 프로젝트 명 예, CV 곧 내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전기차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당연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럽 시장에 있어서도 공략을 현재 지금 굉장히 하고 있다. 어떻게 본다라면 중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에 있어 중국 시장은 로컬 업체들이 워낙 현재 지금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기보다는 유럽 시장에서 일단은 조금 선을 좀 보이고 여기서 성공하면 중국을 우회하지 않겠는가 이건 지역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지금 유럽 시장이 전체 지금 유럽과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고 따라서 현재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국 전기차 업체 특히 이제 오마이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쪽으로 오해서 보자. 많이 굴러다니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워렌 버핏이 나이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감안하고 들어야 되는 것인지 어때요? 물론 뭐 워렌 버핏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겠죠. 나이뿐만이 아니라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하는데 어찌 됐던 워렌 버핏이 이제 얘기를 한 게 GM보다는 중국 전기차가 좋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재 지금 비아디의 지분을 8.2%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번에 주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GM보다는 약 GM은 3.7% 갖고 있는데 비아디는 8.2%를 갖고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 뭐 이거는 오래된 얘기죠. 2008년부터 소유를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 이거 살 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현장에 증권에서 다녔을 텐데 야 이거를 버핏이 중국 기술력을 믿을 수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구심을 좀 가졌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였죠. 중국 같은 경우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서 이런 탄소 그 양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을 키워 나간다라는 막 큰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읽어낸 그 버핏이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쨌든 GM도 볼보처럼 35년까지 볼보는 아까 30년이라고 그랬고 GM은 35년까지 전기차로 이제 변신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정부 정책하고도 또 맞물려 있죠. 우리도 지금 이제 서울시장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에 나오는 후보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가 돼서 이제 다 끝나긴 했습니다만 단일화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일부 예비 후보 입장에서 본다라면 서울시도 몇 년까지는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도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화석연료 자동차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기업들이 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이제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뭐 르네상스가 온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것에 대한 뭐 전망은 의구심이 딱히 없는 없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차를 만든 업체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방향에서 함께 이제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건 배터리 업체들. 그렇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저희는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서상현 팀장님 정확히 찍어주셨는데 자동차는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겠죠. 자동차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데 그 속에서 소리 소문 없이 웃고 있는 거는 배터리겠죠. 현재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1월 자료이긴 합니다만 지금 그 PT 자료 지금 이제 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좀 잘 머릿속에 자리매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LTL이 현재 지금 점유율이 31%고요. 그다음에 우리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 18%, SDI가 한 5%, 이노베이션이 한 4% 정도 점유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주가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3, 4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렇게 점유율들이 지금 바뀌고 있고 비아디라든지 나머지 업체들 이런 것들도 현재 지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이쪽이 이제 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나가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도 이 테마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시대가 이 흐름으로 간다라고 저희가 지금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어떤 기업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계와 이제 동일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고 하니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조금 작은 분야였고 화석연료 차들끼리 싸웠는데 이제 이제 전기차를 놓고 이렇게 다시 동일하게 싸우는 모든 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테슬라에 대한 쏠림 현상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는 단순하게 이 수많은 경쟁 업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저는 오히려 전기차 생산 업체들보다는 2차 전지 업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낫다. 결국 2차 전지가 2차 전지는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산업의 쌀이 반도체인 것처럼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다라는 부분들을 거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들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